라면 먹을 게 싫어요. 안녕하세요, 잠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J에서 나온 더 건강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 그릴 후랑크라는 제품입니다. 무항생제 돼지고기에다가 아질산 나트륨 무첨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, 요거 저기 더 컬리라고 해가지고 CJ에서 만든 쇼핑몰에서 판매돼가지고요. 자, 여기 옥스퍼드 블록하고 하는데 요거는 담비스 토이에서 보여드릴 거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개별로 사게 되면 개당 한 4,100원 정도 하는데, 요걸로 저렴, 저기 저걸로 해서 세트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. 자, 240g에 줄넘기 1시간짜리 되겠고요. 자, 뭐 딴 거 뜨는 거 여기 있구나. 인터넷 보고 가위 갖고 뜯었네. 자, 뭐 좋다는 뭐 얘기겠고요. 자, 무항생제 고기 뭐 들어있고 되어 있는데 CJ 제지당에서 만들었고요. 보나마나 나트륨, 나트륨 생각보다 안 높은데 곱하라고 이걸 뭐 8번에나 한번 적응량이 요거 반씩 먹으랍니다. 작년 하나 87에 56에 56% 되겠고요. 지방도 좀 높고 포화 지방도 좀 높고 그런 편인 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런 제품인데, 자, 하나 한번 꺼내서 먹어볼까요? 자, 이게 사실 요즘 뭐 햄값이 뭐 꽤 올라가지고, 자, 하나 꺼내시게 되면, 자, 이렇게 뭐 길게 되어 있는 배트인데요. 자, 한번 그냥 먹어보고 데쳐서 먹어볼까요? 단단하기보다는 좀 무른 느낌입니다. 무른 느낌인데 안은 육질이 괜찮고요. 괜찮네. 하여튼 이것도 한번 그냥 먹기보다 데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한번 데워 갖고 왔는데요. 그냥 칼집 살짝 내가지고, 자, 뜨거워라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뜯어 봅시다. 부드러운 맛은 여전히 좋는데요. 속도 부드러운 거는 그 여전한 것 같고. 아무래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낫긴 낫고요. 껍질은 조금 살짝 찢겨진 느낌, 그런 느낌 드네요. 좀 맛있다. 전자레인지 데우니까. 짜지 않고 부드럽고 좋고요. 자, 이번엔 물에 데쳐서 먹어봅시다. 자, 데쳐갖고 왔는데요. 이쪽은 좀 칼집을 냈고, 자,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뭐 기름기나 뭐 그런 거 좀 빼고 싶으신 분들은 저거 뭐야,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저 물에다가 하시면 좀 나트륨 같은 경우 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먹어볼까요? 뭐 조금 더 탱탱한 모습, 탱탱한 느낌, 그런 느낌으로요. 괜찮네요. 이렇게 드셔도. 보통은 좀 단단해야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되긴 하는데, 요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도, 예, 육질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요거 간만에 맛있는 거 먹어보는데, 괜찮네요. 그렇게 많이 짜지 않아가지고, 물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하셔가지고 그냥 드셔도 될 것 같고요. 끝에는 조금 탱탱하긴 한데, 가운데 쪽 같은 경우에는, 부드러우면서도 좀, 고급스러운 수레지 햄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뭐 그렇게 해서 한 그 개당 한 1,000원씩 해서 4,000원 정도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